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홀로 짐을 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원수가 작을 때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한계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사람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이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끌어요. 그래서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세우고 각 지방의 수장들을 세우고 이와 같은 질서 있는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나라의 법규도 이와 같고 또 군대를 가도 군대에도 대장이 있는가 하면 대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소대장이 있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지휘관의 질서가 있게 되어졌느냐. 이것의 시작이 결국은 이 모세가 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직분을 하나하나 준 것을 우리가 조장도 삼게 하신 것은 이것을 주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분량은 예수님도 오셔서 열두 제자만 삼으시고 열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70인을 세우시고 70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와 같이 주님의 권세는 위임되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위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가 천부장에게 또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오십부장에게 십부장에게 조장에게 이것이 나누어지는 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그 위임은 다
다른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권세를 나눠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통치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위임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이,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재판하는 권위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에게 주었지만 17절 말씀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라고 말해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위임을 주시지만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내가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 직분을 가질 때 어떻게 그 직분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재판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위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공정되지 않은 재판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많은 무리를 하는 목사님이든 적은 무리를 다스리는 목사님이든 두세 사람밖에는 아닌 사람이든 목사라는 직분을 이 세상에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떤 양무리를 인도하기에는 교회 지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양무리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위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임은 차별이 없어요. 많은 교회 목사든 그 교회 안에서 교구장이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구역장이든 그 직분에는 권위를 위임받은 거에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동일한 위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 목사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 받아야 되지만 구역장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한게 되어지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바로 이 위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이양했을 때 그 권위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준 권위이지만 그 권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고 일명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가 앉았던 돌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의자를 모세시시라고 말해요. 모세의 자리라고. 그것은 재판하는 자가 거기서 앉아서 어떤 송사를 들으면서 그걸 재판하는 자리죠.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이끌림을 받아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이 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재판되어져야 돼요. 모세가 그 모든 송사를 받을 때 율법에 비추어서 송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바로 사랑이 그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계명에 비추어서 성사를 판단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 구분을 나누게 되었느냐. 이거는 모세가 혼자서 하는데 그 광야를 가는 동안에 수없이 사람 세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송사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너희가 이와 같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드로가 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대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드로의 권유로 인해서 모세가 홀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제 재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준 권위와 하나님이 준 그 위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자를 세워야 할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가지고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13절에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세워서 수령으로 삼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에겐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시각에서 직분을 준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에 일을 맡기실 때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왜 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땅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하나예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목적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오십부장이든 십부장이든 조장이든 다 똑같이 그 목적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밑에 바탕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그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도 똑같이 재판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뜻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한 영으로 나아간다면 거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요? 각각 자기 생각으로 말하니까, 자기 주장으로 나가니까. 왜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뜻이 다르니까. 만약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뜻에 맞추어서 모든 송사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은 그 공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구약에서는 율법이 그 재판을 하는 기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아시는 분, 생명과 사망을 아시는 분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십자가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밖에는 심판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아 이것이 의고 이것이 불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어떤 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해요. 그 사건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바라시는 건지 이 일이 왜 허락되어졌는지 그것을 바로 분별하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해요. 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여기서 분명히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려면 바로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는 지금 어떤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하는데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고 그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이것이 가부간의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에도 온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묻고 기도해서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당연히 후자가 좋은 겁니다. 전자는 내가 모를 때 주의 종에게 가서 질문을 하죠. 하지만 주의 종도 정말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구역에 가서 구역장에게 또는 아니면 교구장에게 아니면 어떤 부목사님에게 어떤 내 주위 어떤 장로님에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장을 세운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어떤 직분을 세운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급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모든 것의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온전히 재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각각 그걸 가지고 송사를 듣고 하다가 할 수 없을 때는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해요.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지만 모르겠는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는 거가 있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때 그래서 나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가서 그것을 묻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송사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제자가 양육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천부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백부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 50부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 10부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조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세우도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권위를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위를 이양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해. 그 목사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는 이양을 해야 될걸 말하고 있어요. 권위가 이양이 돼야 돼요. 모세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하랴. 너희가 이제 숫자가 수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아질 텐데 사실 주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점점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많아질 땐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지금 이 인원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양육해서 제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이 너희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유대인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바로 이 대지상 위임령이 내 것인 거예요. 어떤 목사의 것, 어떤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리고 그리고 내가 안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다. 바로 재판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선악관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드릴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면 그때그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만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위임의 권위를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건 그 위임 권위를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자 원해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진리이시니 그러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참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건 참되고 이건 거짓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실 만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까지 열려서 말씀을 다 잘 알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게 주셔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풀어서 나눠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다 보니,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또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야. 모든 일을 행할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죠. 기름 부음의 선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그 가나안을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주신 것도 우리가 잘 천국까지 가도록 하게 한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뭐예요?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각자에게 동일한 한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재판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재판은 의와 불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재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지혜의 깨달음이 오면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은 조그만 조, 10부장은 10명,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일을 온전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 지정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은 아직은 역량이 한두 명, 그러면 그 한두 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져서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10명, 그러면 10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명, 그러면 5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배워서 목회가 되어진 건 이 세상의 이론이고 이 세상의 이체예요. 하지만 성령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선악 간에 분별해서 알고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언제 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게 하신 만큼 알아지고,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 만큼 알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 것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아는 거,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안다면 그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의로 사는 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러니 세상과는 당연히 컨플릭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내가 분리될래니 당연히 나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달랐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안 받으려니까 뭘 해요? 타협을 하는 거야. 목회자들이 타협을 하는 거야. 성도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야.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달콤한 설교를 하는 게 타협이에요. 세상의 복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타협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오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내 삶에서도 싸움이 있고 또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겪었기 때문에 너희가 받잖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너희가 들었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했니 내가 이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니? 내가 이와 같은 핍박이 있지 않니? 너 봤지? 너 들었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정말 참 것이 무엇이고 정말 거짓 것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선과 악을 내가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에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비추어 보면 도대체가 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세우자 이러고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이 일을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 문제와 문제가 생길 뿐이고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니 잘못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 각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데피니션을 딱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에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결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주님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내 가정의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안에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위임하고자 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 그 위임을 맡기는 사명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위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임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내가 선악간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의 통치권 아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결정이 되어지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 답이 되겠죠. 주님 안에서 그 위인 것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내 일도 남의 일도 또 내게 맡긴 영혼들의 일도 교회 일도 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선악간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만이 나타나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고 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연합이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재판에 공의로 재판되어진 답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어찌 이것을 감당하랴.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은 바로 목사가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대우받으려 하고 그 위임권을 가졌다고 권위주의를 바라라고 권위주의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고 준 권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권위는 바로 위임 권위는 은사 나눔이에요. 역할 나눔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기신 일에 충성할 것밖에 없고 그 충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 몰라도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잘 각자가 인도함을 받고 각자가 그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셨는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으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에게 각각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거에 충성할 것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내가 뭐를 한다라고 절대로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거예요. 위임의 권위를 모세가 가져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같이 한 영으로 인도받아 맡기신 그 모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